걸로. 팔이 없으니까 그때. 내일 또 8시 촬영이거든요. 8시에 준비하고 12시부터 촬영이야. 요 근래 내가 하는 촬영들 중에 제일 부담. 그리고 제일 갈피를 못 잡겠음.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게 그 규모가 커서 부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되지? 대표자 가면 경인 대표로 막 경인 지역 뭐 어필을 하고, 알성달성 가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성 지식이라든지 그런 건강, 성 건강 지식을 활용해서 인터뷰하면서 뭐 그런 것들도 좀 하고. 야, 알성달성 그거 오킹이 움직이는 성 봐봐라. 나 그거 진짜로 미리 공부 안 하거든? 나 진짜 나 되게 잘 알아. 님들이 여기서 한번 질문해봐. 나 진짜 나 엄청 많이 알아. 근데 성적인 게 막 어이야 시꾸리바리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성 지식.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배란, 수정, 착상. 요거 세 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여자의 난소가 있죠. 남자로 치면 정소, 고환이겠죠. 여자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란이 일어납니다. 그 배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성분들의 이제 내부에서 공사를 해요. 이제 아기를 받을 준비, 아기를 생길 준비를 하는 거지. 내가 적정 나이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준비에 돌입해, 몸은. 내가 알아서. 그래서 이제 외벽이 두꺼워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류의 진화가 살짝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아기를 만들 준비하는 것까진 괜찮아. 아기를 못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거의 아기를 못 만들잖아. 이거 뭐 놔뒀다가 다음에 다시 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싹 허물어. 싹 허물고 뼈만 남겨라. 뼈대만. 말하자면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 하시는 두통, 아 치통, 생리통. 그거죠. 생리전 왜 몸이 아픈가요? 그것도 알아? 그게 허물어져야 되니까. PMS가 생리전 증후군이죠. 생리하기 전에 생기는 여성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되려 반대로 성욕이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몸이 엄청 아플 수도 있고 식욕이 갑자기 엄청 오를 수도 있고.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병 뒤에 증후군이 붙습니다. 생리전 증후군도 왜 생기는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 근데 누구나 다 달라 또.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는 어떤 성을 지었나요? 그런 성지식 말고 씨. 대란이 되고 외벽을 만들어 놔. 만약에 정자가 왔어. 정자의 1그룹들, 1등 그룹들이겠죠? 1등 그룹들은 거의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2등 그룹에서 거의 다 돼요. 이제 난자는, 난자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알아. 신문, 우리 신문 보잖아. 신문에 그 제일 조그만한 글자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볼 수 있잖아. 그 신문 조그만한 글자 그 한 획에 제일 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세포 중에 가장 큽니다. 난자가. 현미경의 가장 낮은 확대율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진짜? 그래서 형 결혼은 언제 해? 가만있어. 그게 왜 나와? 이제 1군은 다 죽고, 그러니까 판검사, 대통령, 손흥민 정도의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정자들 다 죽어. 누구가 있어 이렇게. 아 힘들어. 하고 있으면 이제 오병민. 아씨 늦었다 뜯다 아씨 하면서 이제 딱 도착해서 보면은 먼저 일찍이 갔던 그런 쌩쌩이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들 병훈이랑 병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천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눈치를 싹 눈치 게임에 딱 보니까 저쪽에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정자 정도 걔가 거의 다 허물어놨어. 걸로 팔이 없으니까 그때 진짜 이런 거? 하면서 녹여가지고 딱 들어가. 그러면은 꼬리가 딱 떼지면서 들어가져요. 정자의 핵만 들어가집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난자 핵과 만나서 점점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죠. 그 수정은 나팔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임신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착상하러 가는 기간이 있거든. 일주 동안. 그래서 보통 임신 뭐 1주차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왜냐면 이게 가는 동안은 임신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불가능해. 착상만 하면 그쪽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볼록 부어. 이렇게 부어 오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티가 나.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붙어서 자궁 외벽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건데, 여성 몸에서 착상을 해야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뭐 소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임신 사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엄청 잘 알죠? 아니, 틀린 부분도 아마 있을 건데. 각이 물어다 주는 거 아니었어? 네?
성전환 한 사람도 착상이 되나요? 성전환 한 사람도 착상이 될 수 있죠. 여자에서 남자가 된 경우 해외에서는 사례가 꽤나 있습니다. 성전환을 해서 외부로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 아직 여성의 뭐 자궁이라든지 난소가 남아있는 거지 그대로. 근데 이제 호르몬을 맞으면 여기가 기능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몰라 평소에는. 그렇게는 임신이 가능하죠. 근데 아직 현대의 과학기술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는 제로죠. 오. 고민 상담해도 돼. 물음표. 한번 얘기해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번호 따였는데 길에서 나를 보고 따라와서 엘베까지 같이 탄 후 다른 사람들 내리고 마음에 들었다고 연락처를 물어봐. 나는 엘베까지 따라 타서 건다한 게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상한 걸까.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번호를 따였는데 길에서 나를 보고 따라와서 엘베까지 같이 탄 다음에 다른 사람들 내리고 마음에 들었다고 연락처. 존나 이상한데? 야 그걸 안 무서워하면 너가 무서울 듯. 내가 야 가뜩이나 요즘 같은 세상에 본인 맘에 든답시고 집 앞까지 쫓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까지 오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래 거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잠시만요 한 다음에 제가 좀 가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번호 한번. 내가 마지막 층 사는데 마지막 층 도착했을 때 물어봐서 정말 무서웠거든. 난 여자고 다른 남사친들은 내성적일 수 있지 이래서 우. 그러니까 내성적일 순 있어. 내성적인 게 본인이 신뢰할 까방권을 얻는 건 아니야. 그건 신뢰야 누가 봐도. 집 앞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러는 거는 보통 정상인이라면요 뭐 아파트 단지까지는 쭈뼛쭈뼛대면서 뭐 따라갈 수도 있어. 그건 마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남자라면 매우 조심스럽게 그마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냥 쭈뼛쭈뼛 가. 뭐 그게 티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까지 가. 거기까지 가. 내 아파트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보내고 한동안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 뭐 그 버스를 한번 기다려본다든지 좀 여기 주변에서 만났었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꼭 먼저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한 주소나 이런 건 알 순 없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정상 참작이 되잖아. 당황해서 번호 주긴 했는데 집을 알아서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안장하네.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저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무서웠다 그때.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으셨어 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이 정도 얘기해. 집에 오빠 두 명이랑 MMA 선수 오빠가 있다라는 걸 살짝 어필하는 거지. 복도에서 아빠랑 오빠한테 소리 지르려고 그랬다고 자기는 그럴 생각도 갖고 있었다고. 그 정도로 나에게 위협이 됐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진짜 이상한 사람일 확률도 물론 있긴 한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지금 뭐 어떠한 대처도 못하니까 그건 말해야 되는 거라고 봐 나는. 아 당황해서 가짜 번호를 줘야지를 생각 못했어. 그래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요도 무섭다니까?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정말 1대1로 정말 규칙 없이 맞짱 뜨면 거의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린다 로우즈가 따라올 게 아니니까 진짜 깨버린다 마인드로 만약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도 무서워. 팬이어도 안 되죠. 존나 예쁜 여자여도 안 돼. 존나 이뻐. 저 똑같이 쫓아서 그래도 무서운 건 달라지지 않아. 막 얘기하다가 번호 좀 달라고 하면서 가방에 손 넣어. 그때부터 안 이뻐질 수도 있어. 진짜로. 저 연락처 좀 해. 예? 아 연락처야? 그럴 리가 없긴. 왜 없어? 나도 그럴 수도 있어. 이크 씨.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연락처요? 뭐 가방에다가 딱 하려고 하면 이제 만약에 딱 꺼내서 뭐 펜이나 종이일 수도 있고 본인 핸드폰을 꺼내는 걸 수도 있어.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약간 좀 스텝을 밟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전기 충격 끼면은 한 발짝 딱 떨어진 다음에 팍! 하거나 여기서 원투 해도 되고 소파! 해가지고 싹 피하다 보면 요게 제일 좋긴 해. 오른손으로. 나 또 오른손잡이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안전할 수 있어요.